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모이액킹 Q&A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이제 골라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금융권에서는 IoT하고 CS 프로그램 관련 모이액킹 횟수가 매우 적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합니다. 정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물론 이제 IoT에 관한 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Io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금융권에서 최근에 IoT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도 조금 딱 떠오르지 않아요. 네,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많이 활성화는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성으로 이게 IoT 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IoT 기기, 제가 그림은 못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 인식하는 IoT 기기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나왔죠? 요거는요. 근데 요거를 통해가지고 어떤 금융권이나 뭐 금융 뭐 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예, 거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경우들, 뭐 주식 같은 경우들이나 어떤 면 뭐 쇼핑 같은 것도 뭐 있는 건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하고 난 뒤에 결제가 이제 되잖아요. 그 결제하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앱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앱이라는 건 이제 모바일이죠. 이제 모바일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 디바이스, 받는 디바이스가 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을 거쳐가지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어떤 거래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음성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 음성에 대한 디바이스가 이제 IoT 디바이스로 이제 바뀌고 있는 뭐 추세라고 보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 냉장고 안에다가 이제 뭐 IoT 기기들 넣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냉장고에다가 식품 같은 거를 미리 얘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그 IoT 기기들이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를 할까요? 결제를 하면은 음식들이 내일 정도 옵니다. 다 채워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러한 기술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을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스트 베드로 하는 것들을 같은 경우에도 모이액킹 업체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모든 업체들이 다 컨설팅 업체들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지정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정 업체로 만약 들어간다면 장점이 뭐냐면은 조금 큰 회사들하고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돼요. 삼성전자나 LG, 뭐 현대자동차, 그 안에 뭐 현대모비스, 아니면 삼성 SDS, 이런 업체들, 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컨설팅 지정업체들하고 하기를 좀 바랄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모이액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스마트 TV 같은 경우나 IoT 기기 같은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테스트 베드 형태로 이제 구축된 곳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권에 실제 저도 이제 종사를 하면서 사실 IoT 기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한 적이 없었어요. 서비스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그래서 증권회사는 뭐 한창 이제 모바일에 한참 했던 그 시기여서, 이게 지금도 이제 모바일로 웬만큼 이제 증권 하죠. 그래서 예전에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저희가 MTS로, 이게 HTS로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WTS로 했던 것들이 MTS로 바뀐 거죠. 이 MTS로 바뀐 것 같은 경우에도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길지는 않았죠. 지금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7-8년? 7-8년? 그때는 이제 조금 테스트했고 그 다음에 정착되는 것은 한 6년? 5-6년?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융권 같은 경우 특히 증권회사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증권회사는 우리가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HTS하고 그 다음에 이제 WTS하고 그 다음에 NTS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CS 프로그램이에요.
기회하고 제가 요거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S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쪽하고 서버하고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웹이라는 거, 여기는 이제 웹이거든요. 이게 웹이에요. WTS. 이게 웹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웹서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웹서버에서 그걸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하고 통신하는 경우인데, C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깔리는 거죠. 뭐 게임 서비스도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웹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것이 방식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가는 것들을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경우고,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관여하는 그 서버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주는 거죠. 예, 중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있는가는 이제 각각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증명하는 서버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웹 방식이 아니다. 웹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M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웹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대비까지 가는 형식들이 많아요. 이런 형식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구조는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는 요 MTS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있죠.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모바일이요. WTS는 거의 사용 안 하죠. 웹에서 뭔가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보더라도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죠. 그래서 트레이닝 시스템, 우리가 실제 저 전문가처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매일매일 그래 이제 트레이닝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MTS보다는 HTS를 가지고 보통 이제 주식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직장인분들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TS를 이용해 가지고 편리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점점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모이해킹 할 때도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MTS가 중요하니까, 모바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뭐 HTS, CS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이해킹하는 범위로 두게 되는 겁니다. 특히 MTS가 집중적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제 MTS, 이게 HTS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 보안 솔루션 설치했던 것들이 그대로 그 개념이 MTS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CS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oT에 관한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직도요. 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요. 제가 조금 몇 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예전 자료예요. 사실 예전 자료고, 최근 자료 같은 경우에도 좀 외국 같은 경우는 IoT 금융에 관한 그런 보안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의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IoT 금융에 관련된 보안 가이드들은요,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데서도, 근데 금융보안에서는 일부 나왔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보면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어떤 안전운행이나 보험료 같은 걸 추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IoT하고 좀 이렇게 연관을 해서 기기하고 연관을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나중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을 해가지고요, 급제동, 급가속, 장기가속, 평균 주행거리, 운전 습관을 포함해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기도 그렇죠. 이게 자율주행에 제가 잘못 말했죠. 그래서 자율주행보다는 그러한 그 자동차에다가 이런 센서들이나 이러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다르게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보험료를 적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뭐 IoT라는 개념들이 이제 좀 들어가야겠죠. 센서가 있어야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담보관리가 어려워 활성화되지 않은 자동차 공장설비 담보관리에 대해서 위치기반 시스템을 적용한 담보대출 관리 시스템. 뭐 위치기반인데 굳이 뭐 IoT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자동차하고 공장설비이기 때문에 좀 필요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모바일 쪽에서도 충분히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비콘 서비스,
요거 요즘은 비콘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금융권하고 관련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금융권에 있으면서도 IoT하고 관련된 것들은 많이 하지 않았다. 모바일과 관련된 것들만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건 횟수가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만 이야기 드렸잖아요.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HTS라는 개념 없어요. 은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 했을 때 따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금융 하진 않잖아요. 거의 다 모바일이잖아요. 웹도 거의 안 가요. 예, 그쵸? 우리가 은행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좌 이체 같은 거 할 때 웹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정말로 이제 웹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회사, 뭐 중소기업 이상의 큰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월급이나 그런 것들을 줄 때도, 근데 그것도 요즘은 다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웹을 통해서 많이 하죠. 보통 그 모바일 개념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증권사는 금방 얘기했듯이 뭐 HTS라는 개념,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CS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이 CS 프로그램에 대한 예를 직접적으로 모이킹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도요.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냐면은 잠깐 다시 한번 좀 넘어가는데 우리가 금융권 HTS 뿐만 아니고요. 이런 솔루션과 이러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메모리 조작.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간다면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메모리에 올라가서 그 정보들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용자의 어떤 주식들을 매수나 매도할 수 있냐, 아니면은 어떤 금액들을 조작을 할 수 있냐,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유 금액들을 조작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 취약하다면 그게 조작들이 굉장히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요. 자, 그런데 그런 메모리 조작을 이제 실질적으로 HTS에 대한 그런 EX 파일이나 DLL 파일들을 우리가 리버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킹에서 리버싱이라는 말이 요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EX 파일이나 DLL 파일들을 내가 메모리를 조작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 바로 리버싱입니다. 근데 접근하면은 메모리 조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생각보다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제 컴퓨터에 올라가고 제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쉬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보호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조작들을 쉽게 못하는 거죠.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조작 같은 경우에는 뭐 티서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치트 엔진 같은 거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메모리 조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메모리 조작을 해 가지고 뭔가 변주를 하려고 하면은 이 메모리 보안 대비해서 차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보안의 보호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무결성을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파일들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것들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버깅을 붙였냐 안 붙였냐. 우리가 디버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다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디버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디버거나 그런 분석 도구들이 붙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코드 엔진이나 티서치나 그런 것들이 붙으려고 할 때 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결성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키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도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키보드 조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을 했더니 이 키보드에 입력했던 것이 외부에 나간다거나, 그렇죠? 외부의 사용자에 의해, 그 범죄자에 의해서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키스캔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키로거, 뭐 키스캔 이런 거죠. 그래서 키로깅 방지 솔루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키보드 보안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쳤던 그 키보드들을 다 알아내가지고 실제 어떤 계좌번호 같은 걸 분명히 입력했는데 여러분들의 A라는 계좌 정보를 입력했는데 B라는 계좌 정보를 이제 메모리단에서 바꾸면서 이제 키를 바꾸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의 악성 코드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HTS라는 EX 파일에다가 둘러싸는 거죠.
이게 둘러쌉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둘러쌉니다. 그러면 이제 모이에커 입장에서는 실제 얘를 공격을 진행을 해야잖아요. 얘를 리버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리버싱을 하기 위한 그런 메모리 조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얘부터 이제 우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융권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거예요. 우회라는 겁니다. 우회. 이거를 리버싱을 해야 합니다. 리버싱 여러분들 우회, 그 다음 보안 솔루션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내리는 게, 내린다고 보통 우리가 프로세스를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실행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하나의 모이에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이에킹에서 이런 CS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금융권에 가시면요. 그 다음에 뭐 게임 해킹 같은 솔루션들, 게임 해킹 사이트 있잖아요. 특히 게임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들, 게임 프로그램들이 계속 설치가 돼가지고 걔를 통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또 MT 그 모바일 기반의 이제 뭐 게임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돈이 되는 것은 아직은 이제 그 게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가네들이죠. 그래서 요게 또 이제 게임 해킹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MTS, 이게 이야기했던 메모리, 뭐 무결성, 디버깅 방지, 키보드 보안 듯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게 그대로 MTS 모바일 쪽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을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요것들을 다 우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냥 공부를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 갔을 때하고 제일 갭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겁니다. 왜냐면 요런 것들은 교육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 교육에서는 이런 솔루션들을 다 만들어서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정도로 반영할 수 있으면 차라리 저도 개발을 하고 말죠. 보안보다는요. 그게 더 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방향은 이쪽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킹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기업 쪽에 아까처럼 우리가 IoT 기기들을 만드는 주요는 통신사 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LG전자나 뭐 삼성전자나 그런 데가 더 많이 있겠죠. 저 제품들이요. 그래서 그쪽하고 관련된 회사들, 그쪽하고 연계된 그런 컨설팅 회사들을 가면은 이런 IoT 해킹 같은 경우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겁니다.